29일 송림초등학교에서 동구청 인천도시공사, 스레트나리, 하나금융투자, 주민대표회의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추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설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6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송림초교 주변 구역을 비롯해 14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10정 2구역에 이어 원도심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 즉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특히 장기간 정체됐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재개하고 주거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정체돼 있던 동인천 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허미란입니다.